산타 TV. 오늘은 산타 TV가 강원도 홍천 가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찾았습니다. 여기 주차장 바로 앞쪽으로 갈림길이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가리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나옵니다. 짠! 초입은 자연휴양림 인도를 따라서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지금 등산로 입구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초입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런 인도로 되어 있는데 아주 멋진 숲길입니다. 계곡길을 따라서 등산로 입구까지 쭉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입구까지 올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홍천 가리산 산행 출발합니다.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합수곡 기점에서 가삽고개로 오릅니다. 가삽고개에서 능선을 따라 가리산 정상에 올랐다가 무쇠 말재를 거쳐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산아,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여기도 아주 유명한 또 백대 명산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가리산을 찾았어요. 오늘 코스는 가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도 또 완전 처음 와보는 곳이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가시죠. 초입의 계곡을 따라 살짝 경사를 오르다 보면 약 15분 정도 후에 합수곡 기점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여기 합수곡 기점에서 가삽고개로 올라서 정상에 갔다가 무쇠 말재를 통해서 다시 원점 회귀할 거예요. 짠!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아까 초입에서 가삽고개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계곡길 따라서 경사가 조금씩 시작되다가 계곡을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조금씩 경사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리산 초입 등산로에 계곡길 따라 오는 길이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 그런지 벌레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해충기 피제 잘 뿌리시고 주의하시면서 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삽고개까지 조금씩 경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통과 지점인 가삽고개 지점까지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산타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신나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가삽고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 정도 지나면서는 이런 잣나무 숲도 살짝 나와요. 그러면서 이 잣나무 숲길을 따라서 살짝 걷는 그런 코스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경사가 있는 숲길을 쭉 올라가는데요. 초입에서 출발해서 이 가삽고개 기점까지는 지금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상 방향으로 쭉 올라서 가리산 정상으로 올라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가삽고개 기점 삼거리.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가리산 정상 900m. 정상으로 향하는 약 900m의 구간이 또 굉장히 편안한 육산의 능선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아까 가삽고개 삼거리에서 정상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능선길, 편안한 능선 숲길을 따라서 지금 정상까지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찾아봤을 때
앞는 구간을 이렇게 오르는 길이 있다고 했었는데 거의 정상 아래까지 다 와 가는데요. 지금 계속 그 삼거리서부터 여기까지 약 2, 30분 정도 그냥 계속 편안한 숲길을 걸어왔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육산이네요, 여러분. 정상 아래, 이제 정상을 오르는 앞는 구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리산 정상을 향해서 또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상 아래 1봉, 2봉, 3봉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에 암릉을 올라야 합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리산의 반전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정상 아래 암릉 구간을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와, 반전 매력을 가진 가리산 코스입니다. 육산의 매력을 뿜뿜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능선길을 그냥 쭉 걸어왔는데, 와, 지금 정상 바로 아래 정상을 올라가는 앞는 구간이 엄청나요, 여러분. 우와.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1봉으로 가는 길 있고 2봉, 3봉으로 잠깐 들렸다가 가는 길 있는 것 같은데 2봉, 3봉 올랐다가 1봉으로 가겠습니다. 갈림길 올라오면 바로 2봉이에요. 바로 2봉. 2봉의 명물이랍니다. 큰 바위 얼굴. 짠. 그러면 이제 3봉으로 올라보겠습니다. 여러분, 2, 3봉 쪽으로 잠깐 들렸다 가는 길로 오면 2봉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보고 3봉으로 오르는 또 한 번에 암릉 깔딱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암릉 구간이 짧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가파르니까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 3봉의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1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봉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와, 여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암릉 구간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나옵니다. 와, 도착. 1봉 위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물. 제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우. 계란, 참치, 옥수수, 야채, 샌드위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쌌는데 라면을 안 가져왔어요.
정상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하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정상에서 이번에는 무소의 말재 쪽으로 해서 다시 원점 회귀해서 가리산 자연 휴양림 쪽으로 하산할 거예요. 정상에서 지금 요 바로 하산하는 길은 바로 약간 앞는 깔딱 구간을 가파르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주의해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강원도 홍천 가리산 휴양림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코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입에서 출발해서 가삽 고개까지 가는 길이 약간의 경사로가 나온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약 1시간 20분 정도를 쭉 올라갔는데 중간에 걷기 좋은 잣나무 숲길도 한번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경사를 쭉 올려서 가삽 고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삽 고개에서부터 가리산 정상까지 900m 정도를 이동을 하는데요. 정상 바로 앞에까지는 진짜 그냥 걷는 산책길이에요. 그 숲길을 즐기면서 걸으시다가 정상 아래 딱 도착하면 갑자기 엄청난 앞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총 1, 2, 3봉 3개의 봉우리에 오르는데요. 이 봉우리마다 앞는 구간이 한 번씩 쭉쭉쭉 있어서 굉장히 반전 매력으로 재밌는 구간이 한번 쭉 나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에서 이제 무쇠 말재 방면으로 쭉 하산을 해서 지금 휴양림 주차장 쪽으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산 코스는 정상 바로 아래까지 살짝 깔딱 고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니까 그 구간을 내려가실 때 미끄러지시지 않게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무쇠 말재에서부터 휴양림 주차장까지는 그냥 계속 편안한 숲길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휴양림 주차장까지 거의 다 하산을 완료해 가는데요. 원점 회귀하는 데까지 지금 약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5시간 정도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가리산 산행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anta TV